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또 여러분들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늦은 밤 시간에 저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제 홍콩을 거쳐서 오늘 아침에 여기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제 집회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첫 집회로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한 20년 살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그 신앙관과 그 회교도들이, 그 전 세계 회교도들이 사우디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이 전으로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듣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사명감과 소명감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사우디로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한의원을 했습니다. 한의원을 했는데 한의원 할 동안에 돈을 무척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자꾸 돈이 모이니까 옆에다가 치과병원도 하나 내고요. 그리고 건설회사에다가도 또 손을 대서 건설회사도 하나 차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식장도 하나 운영을 하게 되고 결혼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아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제가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탤런트도 초청을 해다가 서울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서 디너쇼까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세상 일과 자꾸 바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건설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제가 갖고 있던 병원도 처음 정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외개발공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해외개발공사에는 그때 당시에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외국으로 이제 취업을 보내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사부 차관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의료요원들 한 70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의학용어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없다고 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통역을 하다가 저도 함께 사우디로 떠납니다.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전에 교육을 받는 중에 봤더니만은 사우디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우디로 갈 때 갖고 가서는 안 될 물건을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찬송 성경책을 갖고 가지 마라. 두 번째는 술이나 돼지고기를 갖고 가지 마라. 세 번째로는 여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야한 사진을 갖고 가지 마라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은 다른 건 안 갖고 가도 되지만은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찬송 성경은 꼭 갖고 가야 될 텐데 얘기 들어봤더니 만약에 찬송 성경책을 갖고 들어가다가 잡히면은 영창을 간답니다.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출발하기 전에 짐을 싸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또 휴가를 언제 받을지 몰라서 찬송 성경을 제가 제일 가방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다른 책이야 옷이야 이런 것들 덮어갖고 음식도 넣고 해서 위장을 해서 사우디로 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우디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민국을 통과한 다음에 세관을 검사하는데 봤더니만 줄을 서 있어요. 진검사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만 가방을 다 하나하나씩 열어내요. 그리고 집만의 것을 끄잡아내서 책장도 넘겨보고 여자들이 조금만 노출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만큼 매직으로 칠해버려요. 그리고는 음식들도 아니면 약병도 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짐을 올렸더니만 다른 사람은 위에서부터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제 위에 짐은 검사도 안 하고 자꾸 손을 가방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꾸 불안해지는데 결국은 가장 먼저 찬송 성경책을 끄집어내요. 깜짝 놀랐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퍼를 열고 이렇게 열어봐요. 뭐 아는 글자 한 개라도 있어요 없어요? 저보고 물어봅니다. What is this? 이거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은 아, 앞에 그 글씨 많은 것은 한국 역사책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한국 노래책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갖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잠깐 여기 목사님하고 밖에 앉아있을 동안에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 각양의 악기를 동원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 입을 넓게 열어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은 악기도요 정말 그 악기를 이용해서 대상이 누구냐 확실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사울이 악기에 걸렸을 때에 다윗이 비파를 쳤는데 악기가 도망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내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내 입만 찬양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 음성이 누구를 향한 거냐고 확실한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제가 사우디에 가봤더니만은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을 했는데 사우디에는요 예수 믿다 잡히면 영창을 가요. 여러분들 즐겨하는 십자가 목걸이도 못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다가 잡히면 영창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사우디 자국민이 예수 믿다 잡히면 그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칼로 목을 쳐서 공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많은 교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불안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되면 망을 봅니다. 밖에 나가서 한 명 서 있고요. 문 앞에 또 한 명 서 있고요. 또 교회 앞에 또 한 명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암호를 짜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예배 드리다 말고는 다른 뭐 대화하는 척 하거나 아니면 주일날만 되면 우리는 생일 케이크를 항상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배드리다가 누가 나타나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이유 없이 생일 케이크에다 촛불을 켜놓고 생일 노래를 불러요. 뭐하냐 그러면 생일 잔치한다 그러고요. 걸프전이 터졌는데 대사관에서조차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모임을 같이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랬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설회사 버스를 빌려 타고 주일날 커튼을 쳐버리고 이유 없이 시내를 빙빙 돌면서 하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봤더니 사우디는 남자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 남자가 부인을 4명까지 데리고 살 수 있어요. 이야 좋더라고요. 한 남자가 부인을 4명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부부 증명서라는 걸 항상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사진, 부인 사진을 붙여서 대사관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이 사람들 부부 맞다는 거 증명서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내 부인이 아닌 사람을 함부로 차에 타고 다니다가 잡히면 그것도 불륜관계로 잡혀가요. 부인 아닌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잡혀도 그것도 불륜관계로 잡혀가요. 영창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러 갈 때 되면은 그 가는 자체도 우리가 불법이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몰래 숨어서 가는데 그 예배 참석하고 싶은 여집사님들이 남편은 안 믿고 기도 제목은 생기고 새벽기도 가는데 따라가고 싶은 분들이 제인데 연락이 와요. 집사님 새벽기도 갈 때 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저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태워봤다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위장을 해야 되니까 집사님 전화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켓을 하나 들고 타세요. 박 집사님 오늘 바켓습니다. 이 집사님 바켓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바켓을 하나씩 든 부인 집사님들을 태우고 갑니다. 가다 보면은 경찰들이 와서 차를 세우죠. 어디 가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바켓을 보여주면서 아 우리가 오늘 싱싱한 고기 살라고 어시장 갑니다. 아 그러냐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매일 어시장 간다 소리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전화를 해서 태권도 도복을 들고 타기도 하고요. 테니스 라켓을 들고 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옆집에 사우디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찬송가를 못 부릅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는 하얀 종이에다 찬송 가사를 적어가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시간 되면은 우리가 곡조 없이 가사만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우디에 살고 있다 와서 이 땅에 와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삽니다. 거기에는 사막투성인데 오늘 제가 잠깐이나 이쪽으로 산속으로 이렇게 좀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고 좋은 데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걸 여러분들 못 느낍니다. 사우디 안 가보면 못 느껴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 안 해본 분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들 못 느낍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예배를 드려보세요. 누가 잡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시드니 번화가 어디 제일 복잡합니까? 내일 아침에 제일 복잡한 시간에 찬송 성경 머리 이고 한 시간 서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서 있어 보세요. 잡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못한 곳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라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왕립병원에다가
한의원을 제가 최초로 세렸어요. 환자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려놓고 있으니까 환자가 안 와요. 왜? 이 사람들은 침에 대해서 몰라요. 주사기에다 약을 넣어서 혈관이나 근육에다가 주사를 맞아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이거 침을 들고 있으니까 누가 침 맞으러 옵니까? 바늘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병원장이 허리를 다쳐 고생하다가 쟤인데 침 치료받고 이제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소개를 하고 삼촌도 소개하고 이렇게 저렇게 소문이 나니까 졸지에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환자를 한 명도 안 받는데 월급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 병원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환자들이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아무리 환자를 많이 봐도 월급이 똑같아요. 아니, 나는 환자 안 봐도 월급이 나오고 환자 아무리 봐도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난 돈 벌러 왔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그만두고 큰 도시로 가서 개인종합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러한 치료법이 있고 한 달에 환자 이만큼 봤으니까 당신 병원에다 한의원을 차립시다. 그래서 환자를 많이 보면 돈 많이 주고 더 많이 보면 더 주겠냐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환자를 보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났으니까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해요. 아, 이게 어떻게 도대체 바늘로 찔러서 병이 나으면 무슨 병이 치료가 되며 어떤 원리에서 낫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터뷰 하는 데를 제가 대답을 했는데 다음날 병원에 출근을 했더니만 의사들이 신문을 들고 제 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전 조그만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신문 한 페이지 다 나왔어요. 저 한국에서 왔는 사람이 바늘로 몸을 찔러서 치료를 하는데 이런 병도 낫고 저런 병도 낫는다고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서 환자들 많이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66억 명 정도 됩니다. 66억 명 중에 17억 명가량이 회계도인 거 아세요? 세계 인구 5명 내지 6명 중에 1명이 회계도입니다. 세계 전 세계에 있는 17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우디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합니다. 그 사우디에는 메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메카에 알라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을 향해서 하루에 5번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에는 17억 명 중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딱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메카 주지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17억 명의 회교도 중에 총수 역할을 하고요. 사우디 국왕의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교도 중에 최고 총수인데 이 사람이 목에 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별의별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스웨덴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가 수술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사우디에 들어왔다가 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시켜서 병원장한테 연락을 왔는데 병원장이 쟤인데 막 하루아침에 쫓아와서 저를 붙잡고 난리가 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높은 왕자가 당신을 찾는데 오늘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과방을 준비를 해서 밖에 나갔더니만은 총을 든 군인들이 두세 명이 왔어요. 그리고 저를 호위를 해서 태우고 가는데 따라갔지요. 갔더니만은 큰 왕궁으로 데려 들어가는데 으리으리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만은 뭐 한 열한 서너 명이 쭉 앉아 있는데 가장 중간에 그 메카 주지사가 앉았고 주위에는 각부 장관들과 시장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바늘로 목을 찔러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마이 갓! 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당신 치료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 서너 명 앉았던 장관들이 함께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나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을 듣기로는 아마 알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더니 그래서 치료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여섯 번 치료하고 병이 씻은 듯이 나버렸습니다. 낫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저보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 도대체 병원에서 월급을 얼마 받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한 두 달 후에 당신하고 상의할 일이 있을 테니까 두 달 후에 좀 보자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저보고 친구하자 그래서 매일마다 병원 끝나면은 자기 경호원들이 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타고 병그 왕궁에 가봤더니만은 그 왕궁 안에는 하루에 2, 300명씩 모여서 파티가 열려요.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각부 장관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왕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이 인사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파티가 열리는데 그분과 함께 친구가 돼서 두 달 정도 왔다 갔다 할 동안에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우디 대사를 통해서 저에 대한 이력을 조사를 해서 아무 범죄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왕궁에 가봤더니만은 왕궁에는 이미 자기가 주치의가 3명이 냈는데 사우디에는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5시까지는 전부 낮잠을 자요. 관공서 문도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낮잠 자는데 이 낮잠 자는 시간에 봤더니 왕자가 잠을 못 잔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왕자가 잠자려고 침실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 왕자 목을 쪼이기도 하고 어디 자꾸 끌어가려고 그러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기도로 준비를 하고 가봤습니다. 왕자님 제가 오늘 왕자님 주무시는 침실에 제가 좀 따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이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무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못 잔다 그래. 그래서 제가
누우시라고 강제로 침대에다 눕혀드리고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불 꺼드리고 제가 돌아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돈 좀 벌어보려고 사우디 땅에 와봤더니만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영창을 가고 자국민이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우디가 어떤, 저는 해외를 여러 나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더니만 여러분들 전 세계에 기독교가 다 들어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도 심지어는 회교도 국가에도 예수가 다 지금 전파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우디에 복음이 안 들어갔을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전하러 가려갔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려고 그랬대. 뒤에 사자가 나타나서 아시아로 갈라, 복음 전하러 가려 하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지중해를 거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복음이 왕성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다 들어갔는데 아직도 한 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란 말입니다. 그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발 잠만 좀 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왕자 코 고는 소리가 들려요. 그 코 고는 소리에 장단 맞춰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깊은 잠에 떨어져요. 그리고 한 두세 가 시간을 깊은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더니만 깜짝 놀라서 이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오, 내가 잤지, 그래요. 코를 골면서 주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평생에 깊은 잠은 처음 잤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주무시는 시간만 되면 제가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분 옆에서 기도해드리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주무시게 되니까 이 사람이 신기했던지 제보고 그럽니다. 당신 받는 월급에 내가 다섯 배를 더 줄 테니까 내 주치가 돼주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에 가면 환자들 하루 종일 매달려야 되는데 이분만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 주치가 돼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왕궁에 들어가면 저는 팔자 펴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 왕궁에는 한 2-300명이 함께 거처를 하는데 하루에 다섯 번 죄를 지냅니다. 죄 지내는 시간 되면 우리는 예배 시간 되면 밖에 있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만 되면 전부 화장실로 가서 물로 팔굽까지 일곱 번 씻고요. 물로 무릎까지 일곱 번 씻고 각 구멍마다 물을 일곱 번 헹궈내고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다섯 번씩 절을 합니다. 그 시간만 되면 전부 씻으러 들어가는데 제 혼자만 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다. 넌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이 사람도 뭐래요? 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티각티각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뭐예요? 따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자가 자기 친아들이 지금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사우디 지역에 있는 제다라는 지역에 주지사로 있고요. 둘째 아들은 메디나라는 지역에 주지사, 아주 나쁜 사람들. 두 아들이, 큰 아들이 제 나이하고 같은 딸이 되는데 그때 이제 주치가 돼 있는데도 이 두 아들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만은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이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당장 회교로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 주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해드릴 수 있지만은 종교만큼은 바꿀 수 없다 그랬더니 당장 병원을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메카 주지사 자기 아버지 왕자를 찾아가서 왕자님 두 아드님이 저를 불러서 그런데 병원으로 쫓아내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짐을 챙겨서 병원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누가 그러더냐고. 두 아드님이 그랬습니다. 잠깐 기다려보라 그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인데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들들 하는 얘기가, 그분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회교도 청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그 종교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쳐요. 너희들 큰 실수를 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어떻게 너희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는 저희한테 용서를 빌어요. 우리 아들이 실수를 했는데 그걸 용서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럽니다. 아니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왕자님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내 옆에서 주치가 돼줄 수 있겠냐 그래요. 여러분들 말에 씨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 말대로 16년 동안 그분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16년 동안 그분 옆에서 주치로 지냈습니다. 그 사우디에 가봤더니만 여러분들 사우디 왕정 정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입니까? 자기 전용 비행기만 두 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까지 자기 전용 비행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왕자인데 전용 비행기가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전복인데 비행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도 걷기 싫어서 계단을 뜯어버리고 비행기 안에다 엘리베이터를 달아놨어요. 그걸 타고 2층 올라가면 침대가 세 칸 있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왕자 한 칸 쓰시고 제가 하나 쓰고 비서실장 하나 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자기 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함께 다는데 몇 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인스부르크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촬영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별장에 있는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왕자가 저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김 이리 와보라고.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만 당신 나를 한번 아버지라 불러줄 수 있겠나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늘 아버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아버지라 불러봐 그래. 그래서 제가 아랫말로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 저를 콱 껴안아요. 껴안으면서 저보고 안 껴있는데 느낌에 이분이 꼭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한번 안으면 안 놔주면 못 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풀어준다 이렇게 쳐다봤더니 눈물이 고였어요. 저보고 마주보고 하는 얘기가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양아들 삼고 싶다. 너도 왕자가 되는 거야. 재산도 분배해 줄 거야. 그래.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내가 왕자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사우디 국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나간지 그래 눈 딱 감고 네가 회교도가 돼갖고 이 사람 왕자 아들이 돼갖고 한 재산 받아갖고 있다가 한국 가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런 마음이 들고 한쪽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유명했던 징기스칸이나 진시황이나 나폴레옹이나 한 시대를 풍자했던 사람들이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다 죽었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정해준 연한이 차면은 어느 누구도 아무리 힘이 세도 잘생겨도 권력이 세도 돈이 많아도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는 차라리 왕자가 될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 나라는 왕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왕자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Your Highness 전하 이렇게 불러야 돼요. Your Highness 그럴 때 왜 그러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든지 얘기하라 그래요. 왕자님 왕자님 제가 만약에 왕자님 보고 기독교로 개정하라 그러면은 왕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참 있더니만은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You are real Christian. 나 아주 골수분적 기독교인이구만 그럽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저히 기독교인으로서 종교 하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래서 사우디 왕자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지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지냅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왕자가 돼서 40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봤더니만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울분에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묻어버리고 다음날 또 나갔더니만은 히브리인들끼리 싸웁니다. 자기 형제들끼리 왜 싸우느냐고 만류를 했더니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누가 당신을 나의 우리의 법관을 삼게 했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은 오늘은 왜 우리를 누굴 죽이나 오히려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5절을 봤더니만은 거기서 이집트 땅을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요. 봤더니만 출애굽기 2장 15절에 어느 날 미디안 땅 우물가에 앉았더니 그랬죠. 그 미디안 땅이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도상으로 놓고 한번 보세요. 분명히 모세가 도망간 땅은 미디안 땅인데 미디안 땅이 어디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북부 아라비아가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다가 사라가 죽게 되니까 그들아란 첩을 얻었어요. 그로란 첩에게서 여섯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아들 이름이 시므란, 역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수아 여섯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옛날부터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미디안이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모세가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있다가 이대로 딸들이 물 길러 온 것을 도와주다가 인연이 돼서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광야 끝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사우디에서 사막을 탐사하다 보면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떨기나무라 그래서 나무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넝쿨인데요. 사막에는 사우디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7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비 옵니다. 그런데 이 넝쿨에는 비가 올 때 갑자기 발화를 해서 씨앗을 트고 이슬을 먹고 넝쿨을 자라고 있다가 비 올 때까지 바싹
바싹 말라 있단 말이에요, 인형굴이. 그러다가 바람이 불면 자기네들끼리 막 스쳐서 열이 나게 되면 불이 붙어버립니다. 이 인형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게 떨기나무예요. 근데 모세가 오늘 발견하면 이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으니까 가까이 갔더니만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어.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 산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내 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나이 반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하고 성경 말씀은 100% 맞는데 이 시내 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은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입니다.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애굽 땅 안에 시내 산이 있으면은 이게 뭔가 성경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땅 안에 시내 산이 있다는 미국 어떤 학자가 거기를 탐사하고 나온 다음에 만든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보고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든지 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모세오경을 다시 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고 자료를 찾다 봤더니만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 산은 출애굽하고도 1700년이 지난 다음에 AD 527년도에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한 산을 시내 산으로 정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을 먼저 정하다 보니까 시내 산까지 오는 모든 여정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디안 땅을 제가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년에 걸쳐서 그 시나이 반도뿐만 아니라 미디안 땅을 탐사하면서 제가 봤더니만은 그 미디안 땅 안에 시나이 반도는 이미 시내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이 세 번이나 걸쳐서 전쟁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뺏었어요. 중동 1차 전쟁은 1946년도, 2차 전쟁은 1957년도, 중동 3차 전쟁, 유명한 6.1 전쟁이라 그러죠. 6일 만에 시나이 반도를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15년 동안 차지합니다. 거기를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출애굽 때 일어났던 시내산이라고 있는 시나이 산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어떤 흔적도 단 한 점도 발견을 하지 못해서 82년 4월 15일 날 시나이 반도를 애굽에 넘겨주면서 나오면서 한 얘기는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 산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자료를 보면서 미디안 땅을 탐사를 했는데 제가 탐사를 하면서 봤더니만은 미디안 땅에는 시내 산에 있어야 될 모든 현장들이 그 현장에 다 있고 홍해를 건넜던 자리를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 마차가 특별 병거가 600승이 따라 들어옵니다. 600승이 따라 들어와서 거기서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수장돼서 죽었는데 홍해 바다를 조사를 해봤더니만 바다 속에 애굽 마차 바퀴가 수도 없이 아직도 바다 속에 다량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탐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일어났던 모든 금송아지 올렸던 돌 단이며 엘리야가 40주야를 도망가서 숨었던 호렙 동굴이며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단을 쌓았던 거며 그 현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만은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산 전체를 군사 기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산 위에다는 레이더 기지를 갖다 놓고요. 공격용 미사일을 갖다 놓고는 산 주위를 전체 돌아가면서 특수부대와 비밀 경찰도 그리고 유목민들을 시켜서 접근조차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는데 제가 왕자의 주치라 돼서 그 현장을 탐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가 왕자인데 받은 차는 일반 승용차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자동차로 가는 데만 1200km를 가야 돼요. 미디안 땅까지. 그 미디안 땅에 가서 사막 안에 그 산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려면은 길도 없는 사막을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일반 차는 다 빠져버립니다. 모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륜구동 빠지지 않는 차를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한 1년 정도 돈을 모았는데 오늘 차를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돈을 찾아서 은행에 주머니 넣어갖고 왕궁에 출근을 했더니만은 왕자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를 보면서 한 얘기합니다. 김,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다 그래. 뭘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자동차 하나 쓰고 싶다 그래. 나는 오늘 집차를 사려고 준비를 해갔는데 오늘 차를 선물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차종은 네가 뭐든지 정해라. 아무 차든지 정한 대로 내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뭡니까? 집차가 필요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만 아니 나는 네가 벤츠나 좋은 차 달라 할 줄 아는데 뭔 집차를 달라 그랬냐고. 제가 집차를 타고 사막도 달리고 바닷가도 달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집차를 선물을 해 주셔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가봤더니만 차가 차고에 와 있으니까 가보라 그래요. 저 열쇠를 들고 가봤더니만 저는 제 이름으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만 자동차를 바꿔보니까 왕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평민들 타는 차 왕족들이 차는 번호가 다르거든요. 깜짝 놀라고 왕자님들 가서 왕자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저보고 그럽니다. 네가 그거 내 이름으로 타도 되고 네 이름으로 바꿔 타도 돼 그래요. 왜 내가 내 이름을 바꿉니까? 그냥 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은 사우디에 살게 되면 타도시로 여행을 하려면요 그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자가 저인데 자기가 자필로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이 사람은 나의 주치로서 사우디 전역을 여행할 수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무조건 이 사람 도와주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에는 내 허락 없이 아무 조치도 못 취한다 그러면서 허가서를 써주세요. 우리 이 허가서를 들고 왕자 이름으로 된 차를 몰고 밖에 나가봤어요. 나가니까 사우디 국민들이요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차 번호만 보고 왕자인 줄 알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왕자 휴가 갈 날짜를 기다렸다가 휴가 간 다음에 거기를 미디안 땅을 탐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 갔는데 갔더니만은 이미 거기에는 사우디 정부 차에서 처음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왕자 허가서를 들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비밀경찰들 눈을 피해가면서 그 현장들을 처음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비디오도 찍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갖고 나왔는데 그 탐사할 동안에 사실 12차례 탐사를 했는데 그 탐사하는 중에 여러 차례 위험 고비가 있었어요. 때로는 비밀경찰들인데 잡혀갔고 우리 집사람 머리채가 잡혀가고 칼을 목에 대고 끌고 가는 걸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 딸아이들 함께 여러분들 사우디 여자들 몇 살이면 결혼하는지 아세요? 여자아이 8살이면 결혼합니다. 회교도가 아이들 여자 8살이면 결혼. 왜? 회교를 창시한 모하멧이라는 사람이 6살짜리 딸아이를 데려다가 8살에 합방을 했어요. 그래서 8살이면 결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8살 아이가 돈 많은 6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8살만 되면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막을 탐사하다 봤더니만은 이 제가 그때 아이가 3명 있었는데 8살짜리 아들, 10살짜리 딸, 12살짜리 딸, 우리 집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이 탐사하러 다녔는데 이 사막에 갔다가 심지어는 10살짜리 여자아이를 보고도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납치하려고 그러는 것을 갖고 갔던 플라스틱 총을 가짜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밤중에 들이대갖고 이 사람들이 진짜 총인 줄 알고요. 아이를 놓고 도망을 가고 우리 집 사람 놓고 도망을 가는 걸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땅을 탐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와서 한국으로 왔어요. 와갖고 유명한 그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교수님이 저는 아주 유명하신 분 줄 알았더니만 제 자료를 보여주기도 전에 출애굽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어요. 왜? 출애굽은 안 일어났다. 출애굽은 바벨론 전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 가서 나일강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피로 묽게 물든 것이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은 흙탕물이 일어나서 물이 뿔겋게 흙탕물이 일어나서 피로 물든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탐사했는 곳에 가봤더니만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임재하셔서 살아갈 윤리와 법들을 전해주신 그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어요. 그 현장들에 찍었던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들 갖고 한국에 함부로 내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자료를 들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갔더니만은 미국에는 감리교 학자나 침례교 학자나 장리교 학자들이 모여서 이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한국 사람이 갖고 나왔느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예수 믿는 유태인, 메시아닉 주라 그러지. 유태인들 예수 안 믿잖아요. 돈 많은 예수 믿는 유태인이 제가 2001년부터 탐사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돈 많은 유태인이 영화사에다 돈을 갖다 줘서 그 돈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기 시작하고 이집트에 와서 출애굽 여정을 찍어야 되는데 6년 동안 영화를 찍어 나오다가 출애굽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영화가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료만 들어가면 영화가 완성이 되도록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초청을 해서 저기 미네오폴리스에 있는 마호니 영화사에 제가 갔더니만은 영화가 다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영화에는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나 총리였던 네타냐후나 유명한 고대학 고고학자들이 함께 제 자료들을 이용해서 출애굽 자료들을 전부 다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음모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60개국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시사회가 열렸고요. 이제 내년 봄쯤 되면은 전 세계로 이 영화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오래됐다 해서 믿지 않던 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장들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거 좀 방송실에 연결 좀 해주시면은 예. 근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도록 이쪽으로 오시든지요 한쪽으로 좀 모아라 주시면은 스크린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스피커 좀 연결 좀 해. 스피커 좀 연결 좀 가능합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것을 위성으로 찍은 자료입니다. 이 산을 보시게 되면은 산이 좀 특이하죠. 꼭대기가 시커멓습니다. 여러분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지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윤례와 법도를 전해준 산은 어디? 시내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산 위에 불이부터 화염이 충천하고 천둥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산을 가봤더니만 산 꼭대기가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돌 자체가 녹아 흘러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을 미 항공우주국에서 찍어서 지금 그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시나이 반도가 보이고요.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한 지점을 놓고 아카바라는 한 지점을 놓고 네 개 나라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 지점을 놓고 애굽 경계선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집트 경계선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있는데 그 사우디 북부아라비아 미디안 땅이라는 곳에 가봤더니만은 이미 옛날 지도에 봤더니만은 이 미디안 땅에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옛날 고지도에 봤더니만 이미 미디안 땅에 이미 호렙산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라 해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게 되면 출애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우리가 다시 탐사하게 됐는데 이것은 2007년도 4월 달에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지 기자들이 이집트를 방문을 해서 이집트에 있는 제일 유명한 애굽 하와드 박사라는 그 박사를 찾아가서 이 애굽 땅에 출애굽에 대한 흔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드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는 출애굽 때 흔적에 대한 흔적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단 한 점도 안 나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고요. 이 사진은 제가 1차 탐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기념으로 찍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8살짜리 아들, 10살짜리 딸, 12살 딸, 우리 집사람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시내산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열몇 군데가 여기가 시내산이다 저기가 시내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또 하나 있고요. 또 네게브 사막 안에 하르카라콤이라는 그런 또 산을 또 시내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가 지금 그 독일 학자들이나 미국 학자들하고 함께 주장하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미디안 땅에 있는데 라우즈 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랍말로 라우즈라는 말은 히브리 말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뜻을 번역을 하게 되면 라우즈라는 말은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몬드 아시죠? 씨앗 까먹는 거요. 그 산 이름이 아몬드예요. 그런데 사우디 전역에 아무리 뒤져봐도 아몬드 나무가 자라질 않는데 유일하게 이 산에만 아몬드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아몬드라고 하는데 이 산 주위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대대로이 산 주위에 유목민들을 살아요. 집이 없습니다. 천막생활을 하는데 이 산을 가리켜서 알라의 산이다 혹은 모세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책이 아니고 번역 새로 나온 성경책 이전에 보시던 집에 가셔서 나중에 성경책 보시게 되면은 그 성경책 뒤에 보면 출애굽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부록에 보면은 빨간 화살, 파란 화살, 뭐 시나이 반도 막 돌아가면서 출애굽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게 되면은 지역마다 전부 물음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시내산도 물음표, 엘림도 물음표, 마라도 우물표. 물음표. 전부 다 물음표. 왜? 지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도망갔던 땅은 저기 빨간 화살표 있는 쪽이 거기가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거기에 어딘가에 시내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학자들이 잘못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위쪽에 지중해변 밑에 보면은 애굽 시내라는 강이 하나 있어요. 애굽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시나이 반도는 언제부터 그러면 여기가 애굽 땅이었느냐?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미 여기는 애굽 땅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더니만은 횃불이 지나간 것 같이 제물을 쪼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후손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큰 제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너희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강이라는 곳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도 여기 애굽 시내라고 불렸으면은 이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시나이
시나이 반도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 위쪽에도 보면 시내 산이라고 또 하나 있고 무릎뼈가 하나 있죠. 여기에요. 그리고 이 밑에도 시내 산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학자들이 시내 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지도책을 봤더니만 어떻게든지 시내산은 미디안 땅에 있어야 되죠. 근데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다 보니까 학자들이 머리를 써갖고는 이쪽에 시나이 반도까지 미디안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시나이 반도에다가 밑자 쓰고요.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대한 디안 해갖고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근데 분명히 미디안은 옛날부터 북부 아라비아 땅이 미디안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빨간 마크가 있는 지역이 지금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빨간 마크 있는 지역 주위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 이전부터 1000년, 2000년 전부터 애굽 왕들이 여기 와서 광석을 캐갑니다. 여러분들 톨콰즈라 그래서 부인들이 좋아하는 비치석 아세요? 파란 돌? 그 돌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 2000년 전부터 애굽 왕들이 여기 와서 보석을 캐갔어요. 그래서 라비스 라졸리라는 돌도 나오고 금광석도 있고 또 구리광산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하기 전 2000년 전부터 애굽 노예들이 와서 여기를 금도 캐가고 톨카즈도 캐가다 보니까 군인들이 와서 여기를 진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러면은 여자 장정도 60만 명 되죠. 그럼 뭐예요? 남녀 중단 잡초까지 합치면 250만 명 가량 되는데 어떻게 이 좁은 시나이 반도 안에서 애굽 땅 안에서 40년 동안 여기를 돌아다닐 동안 한 번도 애굽 사람들인데 공격을 안 당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이 시나이 반도를 세 번이나 뺏어갖고 전쟁을 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시내 출애굽 때 흔적을 하나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67년 전쟁을 해서 82년 4월 15일까지 15년 동안 조사를 하고도 결국은 마지막으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넘겨주면서 주시 엔사이클로피디아라 그래서 유대백과사전 14번째 책 1599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시나이 반도에는 시내산이 없더라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놨어요.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내산을 저도 자동차를 갖고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드나들어 봤습니다만 가봤더니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이 시나이 반도에 안 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가봤더니 막 골짜기부터 막 집사님, 목사님하고 떼그르르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홍해가 어디냐는 거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도 홍해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홍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카바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점을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시온게벨이라고 불러요. 에일라시라고 부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전부 에돔 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에돔 땅 에일라 에시온게벨 홍해가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에일라도 여기고 에시온게벨도 이거 전부 다 오른쪽을 지칭을 하고 있는 게 홍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어딘가에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유대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시내산이 없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캐트린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언제부터 누가 왜 여기를 시내산으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산을 시내산을 정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 놓고 이제 예수 믿을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다 죽었어요. AD 303년도에는 디오클레티안 대한 황제 때는 예수 믿다 잡히면 사람 산 채로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속으로 믿고 밖으로는 안 믿는 척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 저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면 깊은 산속이 있습니다. 그 산속에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져서 콘스탄틴 황제와 막시무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전부 나라를 다 통일을 해서 다스렸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 여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 어머니가 계속해서 황제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다시 재림지로 오시니까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지 마라. 아들을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AD 313년도에 어머니 강요에 못 이겨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버렸어요. 맘 놓고 예수 믿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산속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맘 놓고 예수 믿어도 좋다 그랬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유목민들이 와서 자꾸 자기네들이 약탈을 해가니까 교황청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수도사들 한 70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유목민들 약탈을 해가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그 편지를 보고 교황청에서 군인들을 보내줘서 이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지켜준다는 소리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산골짝골짝에서 숨어 지내던 수도사들이 자꾸 이쪽으로 몰려갖고 나중에 몇 명까지 불어나나 하면 700명 가량까지 불어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이란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맘 놓고 예수 믿어도 되니까 곳곳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때까지도 신의 산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이 어딨냐 교황청에 얘기를 하니까 교황청에서 이 산을 신의 산으로 하자고 수도사들하고 정해버린 게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이 신의 산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AD 527년도에 출애굽하고 1700년 전이 지난 다음에 신의 산을 먼저 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는 여정을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캐트린 기념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앞에서 250만 명 가량이 하나님 임재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왜? 하나님 보기를 원하니까 너희들 날 보기를 원하느냐. 옷을 빨리 입고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사흘 후에 나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쳐다봤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산 속에 가보면은 5천 명도 못 들어가요. 250만 명이 앉을 만한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신의 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보시게 되면 위성으로도 보입니다만은 산 꼭대기가 있고 아까 보셨던 기념교회가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5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거든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5절 출애굽기 8장 계속해서 모세는 바로 왕보고 우리 백성들을 사흘길을 광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흘길 광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날씨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날씨 사우디는 엄청 덥습니다.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출애굽할 때 보면은 여자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있을 텐데 어떻게 사흘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밤에 자지도 안 하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흘길을 걸었습니까? 군인들도 계속해서 4시간 못 걷습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나의 기적을 믿으세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나의 기적을 믿는 건 대단한 기적이 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살았어요. 이 물고기는 입을 벌리고 나무 위에서 삽니까? 어디서 살아요? 물 속에서 살죠. 그런데 더워서 조금 벗겠습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을 산다는 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면 5분 내로 질식해서 죽습니다. 위 산이 나왔어요. 뼈도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사흘을 살아있었어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만은 여기 봤어요. 어떻게 해서 사흘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봤더니만은 민수기에 봤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는요.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힘이 들소와 같았다. 그리고는 지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광야에서 행한 것 같이 말이 달린 것 같이 하나도 지친 자가 없었다. 골짜기를 내려가 같이 편만하게 갔다. 무슨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노약자든 임산부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졌느냐 발이 부르트냐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옷 한 벌 갖고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고센 땅이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지중해변을 윗길로 가게 되면은 3박 4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가버려요. 근데 모세가 도망갔던 땅은 어디입니까? 저쪽에 미디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은 가장 가깝지만은 해변길로 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숲곳이라는 곳에 대를 정한 다음에 모세는 이 블레셋 사람 땅의 길에서 해변길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가깝지만은 애굽 군인들이 있어서 전쟁을 보고 뉘우쳐 돌아갈까봐 내가 너희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겠다 그랬어요. 홍해 광야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왕기상 9장 26절이 홍해가 어디 쪽입니까? 저쪽이 아카바만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 위쪽으로 모세가 도망갔던 길로 가게 되면 미디안까지 가면은 홍해를 안 건너도 됩니다. 근데 에담 광야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는지 돌쳐서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르곳으로 가서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차라리 모세가 갔던 길로 가면은 미디안 땅으로 홍해 안 건너도 되는데 꼭 홍해를 건너게 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봤더니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다 함께 구름 아래서 뭐를 줬다고요? 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성경 한번 아무리 보세요. 천사도 한번 안 나타나고 선지자도 한마디도 말씀 없었어요. 430년 동안은 종살이 할 동안은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면서 노예 신분에서 택한 백성,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홍해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서 일어나는데 이쪽에 아카바만 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보면은 그 바다 쪽에 그 손톱처럼 튀어나온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을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열왕기상 9장 26절이 홍해가 어딘지 나타나지요. 아까 그 보셨던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보면은 넓은 땅이 하나 이렇게 바다 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나 하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 보라색으로 줄 쳐진 게 한 9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골짜기에서부터 이 앞에 바다 앞에까지 나와 있는 땅이 6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에 4배, 5배 정도 되는 땅이 바닷가에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서 바다 위에 삼각주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로 나와서 여기 다 들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섰더니 뒤에는 이미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이 출애굽해 나올 때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흘길은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흘길을 가도록 했으니까. 근데 사흘길을 가서 멈춰야 되는데 혹이 바로에게 고하되 저들이 가버렸나이다 하고 바로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바로왕이 사흘 후에 추적을 하기 시작한, 쫓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쫓아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 들어와서 다 차버렸는데 바닷가에 토사가 이만큼 6km나 쏟아져 들어왔으면 바다 속에 얼마만한 토사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주위에는 삼면은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이미 쫓아와서 오다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런 데로 하는데 여기에 와갖고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도 동시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서 앞서 가던 구름기둥은 뒤로 가서 애굽 군인들이 못 오도록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이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들어섰으니 250만 명이 이 공간에 들어서갖고는 여의도에 우리가 4배, 5배 되니까 여의도에서도 한 100만 명 들어서죠. 그리고 여기는 250만이 아니라 400만도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큰 소리를 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모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 생각하면서 나중에 모세오경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 기도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래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cry out, 울면서 소리치는데 부르짖는다는 말을 원어 해석을 봤더니만은 아주 날카로운 비명소리거나 어떤 짐승이 누가 자기 새끼를 죽이려고 할 때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일어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너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앞이 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잡으러 왔는데 어떤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십계라는 영화 봤죠? 찰턴 헤스턴이 바닷가에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딱 그리치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걸 보셨죠? 성경적이질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후반절에 봤더니만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이 앞바다는 갈라지질 않았어요. 바다가 요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큰 소리 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후반절에 봤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 이 땅은 서쪽 바다예요. 동쪽이면 어딥니까? 바다 건너편 쪽에서 언제부터요? 지팡이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질 걸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앞바다가 갈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닷물이 요동도 안 했는데도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큰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내놓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서 때가 되면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갑니다. 맨발로 걸어가는데요, 애굽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걷는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타고 왔는데 이스라엘 애굽 군인들이 바다 속에쯤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차 바퀴를 벗겨서 극난하게 한 다음에, 마차가 바퀴가 빠져버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바퀴를 빼버리고 그 위에다 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홍해 건넜던 이 앞바다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앞바다를 조사를 했는데 해저를 탐사를 해서 수많은 애굽 마차 바퀴가 아직도 저 바닷속에 잠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3500년 동안 바닷속에 있다 봤더니 그 위에 산호가 자라서 바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자, 저기 멀리 바로 보이는 땅이 사우디 미디안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들이 들어가서 바다를 탐사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왔는데도 바다가 요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또 깊어지다가 또 얕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고 건너편에서 쏟아져 들어와서 바다 속에 뚝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바다는 해구라는 게 있죠. 바다가 가다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토사가 들어가고 건너쪽에서 들어와갖고 토사가 양쪽에 뚝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는 1000m, 1200m 절벽이 떨어집니다. 저쪽 건너편에도 1000m, 1200m가 떨어져요. 이쪽에는 아까 그 시나이 반도 쪽에 튀어나온 땅하고 건너편에서 양쪽에서 토사가 쏟아져 들어와서 6도 경사로 내려갔다 6도 경사로 올라갈 수 있는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바다로 보이는데 물이 갈라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물 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더라는 거예요. 이 뚝의 폭은 약 6km 정도 됩니다. 엄청난 폭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그러면 당신 가서 바다 속을 재봤냐 그랬죠. 영국 해군들이 거기에서 위성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요즘은 열감지 현상으로 찍어버리면 바다 깊이가 색깔로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초록색 나온 데가 1000m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건너편에도 초록색이 또 보이죠? 근데 여기는 중간에 핑크색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해변가에나 핑크색이 나타나죠. 무슨 말이냐면 바다 속에 뚝을 만들어놔서 그 위를 하나님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두셨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3500년 그러면 너무 오랜 세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바로 왕들이 타던 마차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 속을 우리가 탐사를 해서 바다 속에서 애굽 마차 바퀴를 찾아낸 거예요. 위에 산호가 다 덮여 있는데요, 곳곳에 바퀴들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근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오늘 빨리 가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갔고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모자라갖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는데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냥 가르치기는 했지만은 너무나도 맨날 평면 기름 그림을 보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저 현장을 다니면서 탐사를 해봤더니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탐사를 했는데요, 그 건너기 직전에 있던 토사가 쏟아져 들어간 그 땅을 보십시오. 이 가에 이름 모를 돌기둥이 하나 쓰러져 있고요, 바다 건너편에서도 똑같은 돌기둥이 사우디 미디안 땅에 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이 고대 페니키아 글자인데 단어를 해독하다 봤더니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던 장인에다가 양쪽에다 기념 기둥을 세워놓은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학자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기가 홍해 건넜던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박물관장이 깜짝 놀고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놓고는 그걸 그냥 팽개쳐 놔버렸어요. 왜? 여기가 홍해를 건너버리면 시내산이 어디로 가버려요? 어디로 가버려요? 사우디로 가버리죠.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방치시켜 놓은 거를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갖다가 여기다 기둥을 강제로 세워놨는데 아직도 표지판 하나, 설명 하나 없어요. 사우디 쪽에 서 있던 기둥을 가서 그 사우디 학자들이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편에 있던 기둥을 뽑아갖고 바다 갖다 쳐넣어버렸어요. 왜? 이쪽으로 홍해를 건너버리면 시내산이 사우디 온게 세계 만방에 알려지죠.
그럼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네들 기둥을 갖다가 바닥에서 넣어버리고 자기네들만 아는 표시기를 이렇게 하나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여기를 탐사했는데 여기도 보면 저 바다 안까지 토사가 쏟아져 들어간 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기둥 섰던 자리인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수르광야. 이 수르광야에서 사흘 길을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먹고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여기 보세요. Escape to Midian에 그래서 이 저기 회교도들도 공부하는 교재에도 모세가 도망갔던 땅은 미디안으로 나옵니다. 왜? 미디안은 옛날부터 그 땅이 미디안이거든요. 이걸 위성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엄청난 토사가 쏟아져 들어가고 쏟아져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글 얼스 위성으로 봐도 다 보입니다. 그 현장을요. 이렇게 해서 건너고 아카바 항이라고 써있는 저 땅이 바로 뇌바라는 지역인데 저기가 바로 비아히로세든 피하토르라는 말인데 피하토르라는 말은 입구는 좁은데 갑자기 넓어지는 현상이에요. 저 골짜기에서 쏟아져 나가 갑자기 9km 정도 되는 땅이 넓어지니까 바로 비아히롯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살면서 북부아라비아를 탐사를 하게 됐는데요. 갔더니만은 창세기 25장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스마엘도 열두 아들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이스마엘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열두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 이름이 느바욧, 두마, 대마, 게달, 밉사, 바다대에서 열두 아들 이름이 종족대로 살리라 그랬어요. 제가 북부아라비아를 탐사하다 봤더니만은 여러분들 옛날 이스마엘 아들 이름을 아직도 그 동네 이름을 부르고 있는 데가 있어요. 느바욧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두마라는 동네가 있고 대마라는 동네가 있고 게달이라는 동네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출애굽은 3500년 전 얘기인데 이스마엘 얘기는 그보다도 더 500년 전 시대 얘기예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가봤더니 아직도 동네 이름이 이스마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가봤더니만 바위를 파내고 유적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위 한 개가 전부 산 한 덩어리가 바위 한 개예요. 비가 안 오니까 전부 이 바위 덩어리인데 이걸 파내고 들어가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그때 흔적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진만 안 일어나면 더 300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현장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우디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면 홍해가 보이고요. 이쪽이 바로 미디안 땅인데 미디안 땅이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즈라는 산이 아몬드 산인데 그 산이 있고 요 옆에 보면 고인돌 표시가 하나 보이는데 알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알바드라는 지명이 있는데 옛날 지도에 봤더니 라오즈 산 있고 알바드 있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트로가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이드로. 이들은 모세 장인이란 말이에요. 모세 장인이 살았던 그 집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라오즈 산과 이드로 집터가 있는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 무사골. 무사가 뭐냐? 모세골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골짜기 이름이 모세골이에요. 그리고는 라오즈 산이란 그 산은 알라의 산이다. 하나님 산이라고 그대로 부르고 있고 이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봤죠. 갔더니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갔더니만 이 지역 주지사를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주지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요. 많으셨는데 인사를 하고 내가 왕자 주지가 왔다 그러니까 시골 주지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차를 한잔 마셨는데 주지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부인은 몇 명이요? 그랬더니 부인 네 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아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해갔어요. 알약을 좀 준비를 해갔어요. 준비를 해갖고 주지사님 이거 알약을 내가 하나 드릴 테니까 권사님 뭘 하시고 웃으세요? 그 알약을 드릴 테니까 요걸 드시고는 제일 예쁜 마누라인 데 갈 때 요걸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래요. 이거 드시면 힘이 세집니다. 그랬더니만 아이 그런 약이 어딨냐 그래요. 아이 사우디 왕도 먹고 왕자도 먹는 거니까 드셔보시오. 그리고 주고는 전화번호 적어주고는 와버렸어요. 와갖고 나는 그 다음날 요르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침에 핸드폰에 전화가 삐릭삐릭삐릭 그래요. 이렇게 봤더니 이쪽 알바드 지역 주지사님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 그래 왜요? 그랬더니 당장 이리로 와!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약 좀 더 주고 가! 그래요. 아,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무슨 약인지 먹었더니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내가 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꼭 들리라고.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집트 갔다가 요르단을 갔다가 전부 검사하고 맨날 후에 왔더니만은 막 나를 붙잡고 그냥 두 번째 맞는데도 10년 이상 사귄 사람처럼 막 뽀뽀를 하고 그래.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 좀 더 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약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지사님 약이 얼마든지 내가 드리면 되지만은 당신하고 내하고 친구가 되면 약이야 드리죠. 그랬더니 돈 얼마냐? 아이,
돈 필요 없다고 친구합시다. 그래, 친구하자 그래. 친구가 됐어요. 아니 주지사님,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철조망을 쳐놓고 군인들이 총 들고 있던데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아니 그럼 나 가겠다고 그랬더니 날 또 붙잡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그거 이대로 집터야 그래요. 내가 그랬지. 아이고 주지사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나 지금 이집트 갔다 오는데 모세 십계명 받은 산도 있고 모세 우물도 있고 전부 거기 있던데 뭐 여기가 이드로하고 상관이냐 그랬더니만, 아 여기가 이드로 집터고 모세가 십계명 받은 산도 여기 있고. 왜? 이쪽 미디안 지역 관할 주지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이고 사우디 사람들 엉터리라고, 온 세계 사람들이 전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디는 뭔 모세하고 상관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 뭐 화를 내면서 진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 모세가 다 필요 없고 나는 이대로 집터 구경만 좀 시켜달라 그랬더니만, 제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약 몇 개 줄 거냐고. 그래서 내가 약을 좀 더 드렸더니만은 거기를 출입 허가서를 써줍니다. 여기를 뭐라고 써놨나 하면은 제 이름을 써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왕자 주치인데 그 경비 보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 구경만 시켜주고 절대로 사진 못 찍도록 따라다니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가봤죠. 갔더니만 철조망을 쳐놓고 보세요. 알케올로지컬 에리어, 고고학 지역에 놓고 경고 간판에 붙여놓고 요 밑에 모래서는 왕명에 의해서 접근하는 자는 처단해도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근데 이 창살 안으로 군인 보고 왕, 그, 저 주지사 허가서를 졌지요. 졌더니만, 아,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인사를 하면서 들어라 그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은 이, 그, 제보고 이제 들어갔더니만은 이 군인이 이제 내보고 우리 왕자 주치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갈 때에, 해외 여행갈 때 그 선물 1호가 뭔지 아세요? 인삼 제품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 도로 공사하러 길 닦으러 건물지로 나가면서 인삼을 얼마나 사다 갖다 나르면서 사우디 사람들 보고 인삼 성분 조금만 들어가도 사람들 보고 이거 정력제라고, 이거 정력제라고.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은요, 남자들이 자다가도 우리 한국 코리안 진생 그러면 한국 인삼금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만큼 선절이 돼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군인 보고 얘기했어요. 너 혹시 코리안 진생 아냐 그랬더니, 어, 남방원 이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잠깐 기다려라고 차에 가서 제가 인삼 차를 한 박스를 갖고 왔거든. 여러분 인삼 차요라고 보면 안에 봉지도 많이 들었지만 박스 안에 꼭 인삼 한 뿌리씩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진 보면 꼭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꼭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 사진을 보더니만 이 친구가 인삼에 대해서도 안 그래 흥분돼 있는데 사진을 보더니 막 그거 얼마냐고 그래요. 당신하고 내하고 친구 되면 나 그냥 준다고 그랬대. 아, 그거 친구 하자고 그래 줬어요. 줬더니만 박스를 열어보니까 봉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죠. 아, 그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먹냐고. 내가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쓰라 그랬더니 총 들었다 총은 집어 던져버리고 종이 갖고 갔습니다. 1. 물을 끓인다. 나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 해갖고는 물이 끓으면서부터 옆에서 잘 봐야 되는데 물이 뽀글뽀글 끓으면 그때부터 30분을 더 끓인다. 물이 끓으면 30분을 더 끓인다. 3 해갖고는 그거를 한 봉지에다 컵에 부어놓고 다 넣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마지막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요거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홀랑 마시면 쏙 나가버리면 효과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요거를 조금씩 마셔야 몸에 섭취가 돼 있다가 힘이 세진다 그랬더니 조금씩 마신다고 저걸. 그래갖고는 이 봉지가 많은데 야 너 이거 지금 물 끓일래?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인삼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물을 끓여야 되겠다고. 그래 끓이라고 그랬더니 물 끓이고 시계를 봐야 되죠. 야 내가 지금 바쁜데 얼른 가서 이대로 집던지 뭐 구경 좀 하고 올까? 빨리 갔다 오라고. 물 끓이는 거 보고 우리는 가갖고요 찍었어요. 이 바위를 다 파내고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고지도에도 이드로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드로가 살았는데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찍고 옆에서 옆으로 찍고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세푸스 유대고대사에 보면은 이드로는 홍해가에서 바위 굴 안에서 살았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 고지도에도 이드로라 되어 있었지만 이 동네 이름 자체가 옛날부터 이 동네 이름이 이드로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40년 살았던 이도. 그래서 이거 사진을 다 찍고 왔더니 아직도 물이 아직도 안 끓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아, 고맙다 그랬더니 저쪽에 가면 한 1km 앞에 가면 모세 우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거 가면 철조망 쳐놓고 가는 거면 모세가 물 길렀던 모세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맙다 그리고 가서 1km 앞에 갔더니만은 전부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철조망 쳐놓고 문을 잠궈놨어요.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우디 사람들하고 문을 두드렸더니만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가 모세 우물이냐고 했더니 비르 무사 모세 우물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경 좀 하자 그랬더니 아, 그 외국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뒤로 젊은 청년들이 자꾸 내다봐요. 근데 우리 딸아이들이 이렇게 눈이 마주쳤더니만은 이 이성끼리는 끌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나 문 좀 열어달라 그러고 외국 사람 안 된다 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차를 돌리는데 대문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그 집 아들인지 손자인지 청년들이 쫓아나오면서 저보고 아저씨 아저씨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가 들어가는 길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그걸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우리를 데리고 가서 철조망을 뜯어버리고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 봤더니 얘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바위를 파내고 수천 년 동안 이 우물 이름이 모세 우물이에요. 봤더만 이미 물은 다 말라버렸지만 고대적에 파놓은 우물인데 이게 위성으로도 잡힙니다. 이게 바로 모세 우물이죠. 자, 이제 구글 얼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저기 이드로집터가 노란 표 있는 데 있고요. 1km 전방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철조망만 쳐놓고 요 밑에 보면은 동그란 점 하나 있죠. 저게 바로 모세 우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모세가 물을 길어 이드로 딸들이 물을 길어 구에 붓고 그런데 물을 길어서 쏟아보면 저기 구통에 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현장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와줬다가 이드로 딸을 만나갖고 여기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80살이 다 돼갖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여긴 또 모세 우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또 왔더니만은 엘림이라는 지역인데요. 갔더니만은 이런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어요. 바로 이 12개 오아시스 있는데 요 우물 이름은 모세 눈이라고 요게 부르는 게 있어요. 가봤더니 여기 어딜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먹고 엘림에 도착했더니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곳이 있더라고요. 전체가 우물 또 12개가 있지만 요 우물 안에 물이 펑펑 솟아올라오는 물길이라 그러죠. 한 웅덩이에 솟아올라오는 물길이 12개가 있더라. 너무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엘림은 지금 보세요. 라오즈 산이랑 꼭대기에는 지금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는 너무 뾰족해서 군사시설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봉오리에다가는 레이더 기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 공격용 미사일을 30기를 갖다 놨어요. 탄두를 바꿔서 공격용으로 바꿔놨는데 여기가 바로 라오즈 산맥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 하려면 20년 걸리는데 이거 시간은 한정돼 있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탐사하는 중에 만났던 여기는 유물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도굴범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할아버지가 도굴범이에요. 그래서 제하고 같이 물건을 훔친다고 유물을 캐려고 같이 돌아다녔던 그 할아버지고요. 이게 35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신던 샌들입니다. 샌들은 수단 국립박물관에 가면 아직도 보관되어 있고요.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도 역시 그 사람들이 신던 애굽 사람들이 3500년 신었던 애굽 신발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산 주위에 갔더니만은 요게 뭐 보세요. 바위에 새겨진 안각합니다. 안각한데 오른쪽 발이 있고 왼쪽 발인데 발꼬락 끼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샌들 끈이 풀어져 있죠. 자, 곳곳에 이렇게 샌들 끊어진 끈이 풀어져 있더란 새겨진 바위 안각화가 있더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바로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곳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봤더니만 이미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런 안각화를 지우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시기하고 여기는 밑에는 지팡이고 위에는 뱀머리였는데 군인들이 와서 찧어버렸고요. 이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여러분들 조각목 보면은 시내산 앞에서 조각목을 잘라다 60개 기둥을 잘라다가 성막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벗결을 만들고 전부 조각목이 있었는데 이게 조각목이고요.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간다. 그거 쉬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 여기가 그늘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던 로뎀나무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마실 물이 없어 돌을 들고 모세를 보고 때려라 그러면서 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나는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였으리니 여러분들 르비딤에 왔는데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였으리니 너는 내가 지시한 반석을 쳐라 그랬어.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온 거를 강물처럼 마시고 그 다음엔 아말렉하고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고 이드로가 찾아와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야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르비딤에 왔는데 왜 호렙산이 나왔을까? 그렇다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호렙산과 르비딤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만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르비딤 반석에 물을 내 마신다는 거는 물은 낮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쳐서 여기서 물 터졌거나 아니면 여기서 쳐서 물이 나왔거나 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봤더니만은 물이 여기서 터졌거나 여기서 터져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받겠어요? 5천 명이 받겠어요? 만 명이 받겠어요? 가봤더니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 한가운데 높은 동산이 있고 동산 꼭대기 위에 이 솟았는 바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위 높이가 건물 한 8층 정도 높이 됩니다. 그 건물 꼭대기 위에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물 터지는 장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물 터지는데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봤더니만은 바위 팀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봅니다. 쪼갠 건 뭡니까?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꼭대기 위에 서 있던 반석이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쪼개졌다는 거예요. 레이저로 쪼개듯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쪼개졌는데 저는 이 반석을 뒤로 올라갔어요. 사람 키 요만하니까 이 반석 크기가 어느 정도 가득이 되죠. 바위가 쪼개졌는데 제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서 틈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바위 틈 속을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쪼개진 반석 틈 사이 보면 물 터져 나온 구멍이 있는 거예요. 터져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물이 사막으로 스며드니까 물길을 끌어가기 위한 고대적 수로가 아직도 그 현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을 중간에 틈 속에서 서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 반석을 가르쳐서 이사야 선지자나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쓴 시대도 다르고 쓴 기자도 다른데도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쪼개시고, 쪼개는 건 둘을 나눴죠. 쪼개시고 수원에서 나는 같이 물을 흡족해 마셨다. 그들을 위해서 물이 흘러나게 했으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했다. 다 쪼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봤더니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반석을 가르쳐서 뭐라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이 반석 속에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그랬을까? 가데스라는 곳에 가서 또 물이 안 나오니까 모세 보고 물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반석에 가서 물을 달라고 말을 하라 그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가 반석을 두 번이나 때려버렸어요. 이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 못 박는 것으로 말해야 되지 두 번 치게 되면 구원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바라보면서도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죄를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얀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 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돌아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구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쪼개져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제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가르쳐서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들이 있고 주위에는 많은 바위 암각화들인데 현대인들이 도저히 해독이 안 되는 암각화와 그림들이 있습니다. 봤더니만은 자 바위에 있는 그려져 있는 그림 보세요. 성경책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고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그러면 조상들이 전해주는 막연한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죠. 그런데 자기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바로 소신입니다. 그걸 하토르 신이라고 해서 얼룩소입니다. 아몬 신이라고 해서 머리는 염소고 밑에 몸은 남자신. 그런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 곳을 따라가면서 봤더니만 바위 곳곳에 세게 놓은 바위 안각화들이 수천 년 동안 남아있다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 가봤더니 전부 애굽 신들이에요. 전부 애굽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봤더니 산 꼭대기 위에 새까맣게 타버렸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과 호렙산이 구분됩니다만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넘어가면서부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시내산이라 그랬다, 호렙산이라 그랬다, 왜 이리 헷갈리지 그럽니다. 그런데 가봤더니만은 여기에 새까맣게 타버린 산은 시내산이고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산 밑둥지는 하나인데 위에 올라가서 봉우리가 두 개가 돼서 이쪽 봉우리는 시내산, 이쪽 봉우리는 호렙산이라. 그렇게 표현됐더라는 거죠. 저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이 화살표, 여기 호렙 동굴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 광야 밑으로 내려다보면은 있는데 산 주위에 일어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현장들이 주위에 다 있더라. 산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지경을 정해서 우양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고대적 쌓아놓은 축대가 그들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단을 쌓고 젊은 청년들 데려다가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 단에다 뿌려라 그랬는데 피 뿌렸던 난 하나님 앞에 번제들이 불태웠던 자리가 그 현장에 다 있고 너희들이 여기 있다 간 기념으로 열두 기둥을 세우라 그랬는데 돌기둥도 열두 개가 그 현장에 다 있더라는 거. 자 한번 돌아보면은 자 열두 기둥과 아침에 쌓았던 단들이 산 앞에 다 있는데요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지경을 정해놓고 제가 탐사할 동안 뒤에 비밀 경찰들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걸 지금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할 동안에 새겨진 바위 안각화들인데요. 제사장이 소인대 제사 지낸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런 게 한두 점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 대영 박물관이나 프랑스에 있는 루블 박물관이나 애국 국립박물관에 가도 그때 당시에 소를 섬겼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올렸던 돌단입니다. 바로 시내산 앞에 있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전부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쳐놓고요. 요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우상 성계를 했는데 이 돌단을 안에 자세히 봤더니만은 거기에도 역시 돌단 안에도 애굽 소를 12마리나 세게 놨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토르라는 소신인데 인터넷 검색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라자손이 잘못했을 때는 땅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 때는 레위지파를 불러다가 너 형제와 이웃을 칼로 도륙하라 그래서 3천명 가량을 시내산 앞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고라자손들은 땅에 다 흡수대가 없어져 버렸지만 3천명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터가 광야 끝에 갔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쓰였을 거로 추정되는 3천기 가량의 무덤이 광야 끝에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여기도 역시 전부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쳐놓고 현장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바위 안각화들을 제가 따라 추정하면서 찾는데 여기 보면 애굽 마차 바퀴들도 보이고요. 애굽 마차가 쫓아오는 장면이 보이고 뒤에 있는 안각화들이 있는데 수많은 안각화를 찾았는데 제가 손짓고 있는 요 안각화 하나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메노라. 일곱 등대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직기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지혜를 주신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직기를 다 만들고 정금을 쳐서 일곱 등대를 만들어요. 그 등대 그림이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로 보냈다면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메노라 그림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TVN이라는 방송에서 40분 동안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안각화들 계속 제가 이제 추적을 하면서 아직도 글자들을 해독하고 있는데 일부는 해독이 되고 아직도 여기 보면은 전부 안각화들이 애굽 신들 그림들이 여기 보이죠. 그리고 고대 히브리 글자들이 아직도 그대로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자료 일부를 보내서 마일리 존스 박사에 의해서 Secret of Real Mount Sinai에서 신의 산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미 하나 세상에 나왔고 그 외에도 책이 나오고 여기 있는 또 것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은 그 세계 그 노벨 의학상을 주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있는 세계적인 석학 DNA 학자 몰러 박사가 바다를 같이 탐사를 했어요. 그리고 몰래 사우디에 들어와서 그 산까지 탐사를 해서 그분이 영화 제작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투입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이 거기다 들어가서 책으로 만들어지고 바다 속에서 잠겨져 있던 애굽 사람들 마차와 뼈를 건졌어요. 건져갖고 DNA 분석을 했는데 애굽 사람이 반명이 나고 고센 땅에 속에 있던 무덤에서 뼈를 채취해서 DNA 분석을 했는데 히브리인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놀라우세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막연한 전설로 믿었고 심지어는 유명한 학자들조차도 전설로 취급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자기네들도 스스로 못 믿고 있는 상황에 왜 지금 이때 와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실까요? 그 산을 찾아놓고 봤더니만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놓고 봤더니 기독교를 가장 말살하려고 하는 회교도들이 그 땅을 총칼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세대 수많은 시대 사람들이 지나갈 동안에 그 땅은 덮어두셨다가 왜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을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을 돌아보세요. 너무 악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악해졌어요. 사람들의 지식이 하늘을 닿았어요. 두바이에 가면요 세계에서 제일 고층 높은 빌딩을 버즈 두바이라 그래서 삼성에서 짓고 있죠. 그 건물 자세히 보세요. 그거 보면요 여러분들 오벨리스크 가세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애굽 신 그 남근상입니다. 그거 하고요 옛날 바벨탑을 섞어 놓은 구조를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을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마천루라고요. 바벨탑을 지금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잘 살던 미국 지금 난리가 났죠. 6개월 만에 부동산 값이요 50% 60% 다운돼 버렸어요. 전 세계 돈을 움켜쥐고 있을 줄 알았던 미국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마시 그렇단 말은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셔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실 주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휩싸여 지나간다면 여러분들 평생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자, 국내에 우리나라 금년에 구약학교 회장님이 백석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대학원장 김진석 교수님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제퍼리 니하우스 교수가 썼는 God at Sinai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구약학교 회장님이 책을 내놓기 전에 편집을 하다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을 여기다가 책 표지로 쓰려고 그러다가 제 책을 읽어 떨기나무란 책을 읽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가봤더니만 집사님 집사님 제가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교 회장입니다. 그런데 시나이 반도 안에 신의 산을 여기다 붙이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제가 양심상 허락이 안 돼서 집사님 사진 하나 주시면 사우디 신의 산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사진을 여기다가 놔서 지금 책이 출판이 됐고요. 산전철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치고 이 사람들 뒤에서 지금 비밀경찰들 지키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지키고 있고요. 자, 산 앞에 사막 한가운데 이런 물이 안 흐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금송아지를 끌어내려 불에 태워 티끌처럼 간 다음에 산에서 흐르는 물에 뿌려 그 물을 백성들한테 마셨더라고 그랬죠. 가봤더니 산 앞에 아직도 그 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너무 현장이 똑같더래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신상을 지났습니다. 자기네들이 총칼을 들고 미사일 들고 지킨다 하더라도 위성으로 들어가면요 북한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을 가봤더니 산 앞에 바로 요 자리가 모세가 아침에 쌓았던 돌단이 모래에 묻혀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세는 여인들로부터 은금폐물을 다 제했더라 그랬죠. 근데 회교도들이 믿는 코라는 뭐라 그러냐면은 은금폐물을 다 걷어서 산 앞에 묻었더라 나왔어요.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금을 찾느라고요 전부를 조사를 하다가 모세가 쌓았던 재단이 모래에 묻혀있다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것을 철조망을 치고 다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걸 다 발굴한 다음 제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고 다 찍어놨어요. 야, 모세 그 젊은 청년들의 피를 양푼에 담아 피뿌렸던 돌단이 여기 있고요. 이거 보세요. 뭐 했는 것 같아요? 불태웠던 자리가 안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양을 계속해서 11달 5일 동안 신의 산 앞에 있습니다. 십계명 받고 떠날 때까지 11달 5일 동안 불태웠던 자리가 그대로 모래에 묻혀있다. 이것도 발굴이 됩니다. 이게 번제드렸던 자리입니다. 화목제드리고 있고 12기둥을 세우라는데 그 현장에 다 있더라. 근데 이게 고지도인데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은 호렙산이라고 사람이 만들어놨지만 이쪽에 있는 사우디 북부아라비아는 미디안 땅에는 옛날부터 그 산이 이미 호렙산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쪽에 보세요. 전부 미디안 땅에 호렙산으로 옛날부터 그 산에 있었더라는 거죠. 자, 위성으로 보면 저기 고센 땅이 보이고 홍해를 건너와서 이쪽 오른쪽이 미디안 땅인 걸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쳤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천막을 어떻게 쳤을까요? 천막을 늘어뜨리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을 올려놨다가 떠날 때는 천막만 걷어가 버리죠. 그러면 돌들이 바닥에 동글동글하게 나는데 위성으로 잡는데 곳곳에 천막 쳤던 자리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광야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들이 다 있고요. 자, 여기가 르비딘 반석 섰던 자리 시내 광야 산 꼭대기 위성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책 읽어보시면은 이 권총이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이거 아세요? 스토리 아세요? 혹시 아는 분은 모르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이방인을 통해서 그곳은 위험하니까 가면은 꼭 총을 갖고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갖고 놀던 총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날 밤에 비밀경찰들 우리를 데리고 가서 산골짜기 데려가서 우리 집 사람을 머리채로 칼을 들고 훔쳐가려고 그런 것을 저 플라스틱 총들이 돼갖고 이 사람들이 밤중에 진짜 권총으로 보고 우리 마누라를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밤중에 쫓아와서 우리 집 사람 납치해가려고 그러다가 저 플라스틱 가짜 권총에 놀래가 도망갔어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광야, 여기도 호주에도 광야가 있죠.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가면은 책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양식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뭘 하겠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는 건 아니죠. 그럼 뭘 하겠어요? 주위에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돌을 주워다가 축대 쌓는 사람도 있고요. 돌에다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죠. 저 페루에 가면 나즈카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고대 사람들이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한 개가 얼마나 큰지 그림 바닥에서 보면 그림 형태를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내려가 봤더니만은 그림이 보이더라.
원숭이 그림도 있고 베리가 나오는데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데 제일 큰 그림이 250m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땅에 가봤더니 53km 반경 안에 제일 큰 그림이 3km짜리도 있고 2km짜리 그림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계에서 지금 최초로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DVD로 만들어 나오는데 제가 핀을 위성으로 핀을 꼽아 놨는 게 전부 그림이 있는 자리들입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한 개 한 50m 되는 그림들입니다. 자, 이게 실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그림이 실제로 보면 도로를 쌓다가 축대를 쌓아놨는데 광야에다 그림 한 개가요 따라가면 끝이 없어요. 가봤더니 위성으로 봤더니 그게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 보세요. 1.7km짜리는 산을 내면 늘어오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위성으로만 봐야만 2km, 3km 상공에 올라가야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가 구리시에서 광명시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직 31킬로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미디안 땅 안에 광야에 53킬로 반경 안에 어마어마한 돌로 쌓아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위성으로 봤더니 별의별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이거 우주인들이 그렸다 그럴 거예요. UFO가 그렸다 그럴 거예요. 그림이 곳곳에 있는데 이거 보세요. 기기묘묘한 그림들 바닥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한 개 가까워 60m짜리 그림이에요. 이거 보세요. 따라가면서 이게 몇 킬로를 가면서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미국에 가서 포럼을 열었는데요. 금년 4월 7일 날 미국 유태인들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얘기를 듣고요. 갔더니만 여러분들 유태인들 얼마나 도도한 사람들입니까? 세계에서 최고 도도한 사람은 유태인들입니다. 전 세계 금융, 식량, 금, 무기, 석유 다 지고 있는 게 유태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의 흔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들 뭐 쓰고 뭐 있죠. 앉아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 초청하는 강사들 다 쟁쟁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갔더니만 유럽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이 한국 사람 키는 조그만한데 얼굴 노란 사람하고 강의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부터 다리 꼬고 앉아서 듣더라고요. 뭘 하나 보자 이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면서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울어요. 앞에서부터 제가 끝나고 나가는데 6명의 유태인이 따라오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유태인들 그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는 미국 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 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유태인들을 소개를 시켜줘갖고요 지금 6명이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기에 또 바닥에다가 돌을 쌓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280m짜리 이거는 320m짜리예요. 이런 그림을 72개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이걸 유태인들이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돌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그림으로 이거는 토라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바닥에다가 쌓아놨다는 거예요. 이걸 72개를 제가 발견을 했고 곳곳에 이거 보세요. 맷돌과 절구들이 광야에 널려 있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 봤더니 만나를 걷어다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서 먹었다 그랬어요. 광야에 맷돌과 절구들이 광야에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작은 거 포테이블하고 들고 다니기 쉬운 맷돌과 절구들인데 그전에 한국에다가 한 10개를 주워도 나왔어요. 지금도. 그리고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광야의 유물들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도굴범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굴범들은 밤에 돌아다니지만요. 저는 낮에 가니까 밤에 훔치고 가고 흐른 거 주워와도 저만큼 주세요. 자, 유목민들이 있는데 제가 샀는 이 돌입니다. 돌인데 자세히 보세요. 얼굴 양볼에 글자가 두 개 새겨져 있고요. 저쪽 뒤쪽으로 또 글자가 네 개가 나와버렸어요. 이걸 미국으로 보내는데 미국 고고학회에서 뭐라고 발표된지 아세요? 글자 네 개를 해독해서 야훼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미국에서 방송국에서 홀리랜드라는 뮤지엄에도 박물관에 전시되고 미국 방송국을 탔는데 야훼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본래 이름입니다. 모세 얼굴에 야훼 얼굴이 찍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너무 강해서 백성들이 보지를 못했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모세 얼굴에 야훼 얼굴이 찍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야훼 스톤으로 밝혀져서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야훼 돌이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물들과 유적들이 아직도 현장에 있고요. 은으로 만든 귀걸이들도 있고요. 돌로 만든 화살 촉도 있고요. 각양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자료를 갖고 나왔더니만은 우리 한국은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들이 124년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는
한국에서는 장로교니 감리교니 무슨 뭐 어째가 막 다 나눠져 갖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맨날 우리 교회만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역사적인 자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뜻있는 목사님들과 국회의원들이 그 자료를 모아다가 하나의 선교 기념관을 짓자 해갖고 정부에다 문을 두드려갖고 작년에 예산이 58억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순복음 부평교회 장희열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 마당에 500평 기증이 들어와 거기다가 지금 170억 정도 한국 돈으로 170억 정도 들여갖고 선교 기념관을 지었는데 이 선교 기념관 지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테이프를 끊어주셨어요. 끊어주셨고 또 이렇게 아주 잘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출애굽했는 그 자료들을 현장 자료를 이 선교관 안에다가 전부 다 바닥에다가 다 전시를 하고 탐사했던 자료들이 와갖고 목사님 오셔서 제가 설명하고 있고 이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누굽니까? 모세하고 대결했던 바로왕이 미라를 만들었어서 애굽에 아직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냐면 합셉투스란 공주예요.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올렸던 공주가 미라를 만들어서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천 년 지났다고 하나님 말씀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 역사도 아직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현장에 있고요. 이분이 이제 메시아닉 주인데 예수 믿는 유태인인데 영화를 만드는데 돈 투자했던 분이고 이 영화는 출애굽 음모라는 영화로 지금 60개국으로 번역이 돼서 내년 봄쯤 제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제가 갖고 있던 자료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대통령이나 총리였던 네타냐후나 유명한 랍비들이 함께 출연해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을 내릴게요. 자, 보면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갑시다. 그렇죠? 첫째,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땅이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땅이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그드라에게서 난 넷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고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은 옛부터 지금까지 그 현장은 북부아라비아였다.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죠. 자, 미디안 제사장 양물을 치다 광야 서편에서 하나님 산에 호렙에 이르렀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만약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애굽으로 가라는 소리는 못하죠. 차라리 고센으로 가라 그랬겠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미디안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과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야 될 땅이 어디라는 것을 성경 말씀 명명백백하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 와갖고도 보세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땅에 가서 아들을 둘을 낳고 살았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5절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그때 당시에 율법에 대가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그리고는 그때에 자기가 뉘우치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죠. 왜? 예루살렘은 율법의 대가들이 다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있다 나옵니다. 아라비아로 갔으면 어디로 갔을까? 율법이 전해진 산으로 안 갔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25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은 새로 번역돼 나오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신의 산을 이미 미디안 땅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성경에는 보면은 한글로,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번역되면서 심지어는 르비딘 반석까지 성경에 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도망갔던 행로와 자, 지금 알고 있는 가데스바니아가 40년 동안 살았던 데 보면은 바로 가나안 땅 옆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옆에 있다가 어떻게 그 또 돌아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이상한 거 하나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국회의사당 뒤에 있습니다. 이걸 남근석이라 그립니다. 남근석이라 해서 옆에 동그란 거 두 개까지 갖다 놨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의 터가 조선시대 때에 여러분들 그 황궁에 있던 그 궁녀들을 여기다가 화장터랍니다. 그래서 밤중에 귀신이 나온대요. 무서워요? 좀 황당한 소리 같죠? 그래서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299석입니다. 299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45%가 넘고요. 선거철 되면 한 80%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 국회의사당이면 우리나라 심장부인데도 그 궁녀들 귀신들을 달래야 된다고 여기다가 67톤이나 되는 돌을 저기다 남근석을 갖다 세워놨어요. 국회의사당 국가 예산을 들여다가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강명순 의원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한나라 비례대표 1회로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이걸 세웠다는 걸 알고는 새벽마다 나가서 저걸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듣고 뜯어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열었어요. 한 1년 정도 기도를 하다가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사님 한번 모셔다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드려서 어떻게든 저 돈을 뽑아내자. 그런데 강사를 누가 선택할 거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강사로 갔더니만은 국회의사당에서 예배를 못 들어요. 거기는 어떤 종교 행사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을 닫아 걸어적게 놓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5월 21일 날 집회를 하고 끝나고 나가서 여기 가서 대표들이 가서 이 바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당장 뽑혀나갈지다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5월 21일 날 집회를 하고 23일 날 통째로 뽑혀나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통째로 뽑혀나가버렸습니다. 자, 시간이 넘어가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때가 너무 악해져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 예수 믿다가 정말 하늘나라 못 가면 어떡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믿어도 제대로 믿자. 그렇죠? 예수님도 한번 미쳐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에 주무시고 나한테 왜 여기 앉아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실 때에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발벗고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유대 교권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시는데도 예수를 죽일 것을 논의를 하고 달아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할 때에 여자들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뭔지 아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너무나도 이미 미래를 보셨거든요. 그 이후에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로마 디도 왕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걸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초토화시켰단 말이에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계 지도자들을 얼마나 욕하는지 아시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만은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방신을 섬깁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놓고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어떻게 쳤어요? 파종 때만 되면은 아말렉족들과 미디안족들이 메뚜기 때처럼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다 뺏어갑니다. 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겼잖아요. 그때에 타작이라는 것은 바람 부는 날 밖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지금 무서워서 미리 삭을 끊어다가 아버지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 속에서 어떻게 타작합니까? 손으로 미리 삭을 불어서 훌훌 곡식과 알곡을 나누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거기에 나타나셨어. 기드온아, 기드온아 부릅니다. 깜짝 놀라서 기드온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야 하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은 지금 겁에 질려서 숨어갖고 있는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로 부릅니다. 기드온이 하는 얘기 뭐예요? 나는 므낫세 지파요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미디안족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겁쟁이 기드온도 미디안족을 쳐내는 거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냐 하면은 내가 작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 성경에 봤더니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유를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수요가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장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비행기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높은 공중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아무리 높은 산이나 아무리 낮은 산이나 똑같이 보여요. 아무리 높은 빌딩이나 1층짜리 빌딩이 똑같이 보여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층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셔요.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어느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weak point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찌질이 같은 집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가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채워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고 가신 나귀에다 깔아드리고 가는 길거리에다 깔아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를 따르면서 아이들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입을 막는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유대교권주의자들이요. 주님께서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저들의 입을 막느냐? 너희들이 저들의 입을 막으면 누구복음 19장 40절 뭐라고 하세요? 돌들이 입을 열어 말하리라. 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탐사했던 저 바위에 새겨진 돌의 글씨들이 해독이 되면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었던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안 보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미가서 6장 6절에 봤더니만은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릴까? 1년 된 번제물 수송아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여호와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많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들 힘든 부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산과 같은 것들이 내 앞에 일어날 때도,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갈라지지 않아야, 갈라질 수도 없었던 바위가 반석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모세 기도입니다. 모세 기도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떻게 이민호와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취업으로 와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으로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왔다 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데 그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나눌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허리 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운 학자들이 오히려 가짜라 할지라 몰라도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잖아요. 봐도 못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려 죽여도 믿고요. 어떤 사람은 때려 죽여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의 저희들의 모든 지표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도 하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